오늘 네 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도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부터 네, 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로 오늘 아찔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하게 오늘 미끄러졌다가 오늘 종가 지금 현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올 때만 해도요, 사실 한 2%대 5일선 터치와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서 조금은 마음이 좀 아차로 쎄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지금 현재 끌어올리면서 보합권까지 끌어올렸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대기 매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도 물량 나오는 것은 그냥 넘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5일선 타고 가고 있고요. 하단에서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양봉이 나올 때는 장대 양봉과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이 나옵니다.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큰 손 들의 느낌을 아시겠죠? 양봉이 말 때는 추세를 만들 때는 장대 양봉, 다음에 단단으로 만든다는 것은 물량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내일이나 이틀 안으로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퓨처캠입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는 지수를 오늘 지수의 오전장에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무엇보다도 10시 전까지만 해도 10시까지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의 바이오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이는 이 종목들이 오늘 큰 폭의 음봉을 더 맞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보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다른 섹터가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섹터가 상승하는 섹터가 있으면 무너지는 섹터가 있었던 게 올해 상반기였다면 오늘 요즘 분위기가 전혀 틀립니다. 2차 전지가 움직이지만요. 바이오나 이 반도체도 전혀 움직임이 무너지는 게 없이 오히려 더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밑에 꼬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퓨처캠도 동일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쌍끌이 매도도 나오고 있지만 밑에 꼬리를 달리고 있는데 장중에 아찔하게 6, 7%까지도 음봉이 내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의 5일선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홀딩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유일하게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상승률이 좀 제일 저조한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단봉이 음봉이죠. 무엇보다도 이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의 이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신규 물량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온지만은 전혀 바디 음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단봉의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종가에 좀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징금다리 캔들까지도 바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금액이 15만 9천 원입니다. 장중에 조금 전 이 방송 도중에 현재 이 15만 8,500원까지 급등이 나다가 지금 현재 15만 7,200원, 6%대인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바디캔들 자체가 양봉으로 양봉으로 만약에 고가 마감이 된다면 15만 9,000원 마감될 것 같지만 캔들의 위치라든지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 상향 수정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보유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내일도 꼭 들어오셔 가지고 꼭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짜 종목 옥석 가리기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전략도 여러분 잘 배워두시면 이후에 스스로 종목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럼 1313 챌린지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두 번째 챌린지 두 종목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과 D&D 파마텍입니다. 오늘도 바이오로 모두 다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물 들어왔을 때 노을 져야 됩니다. 현재 시즌은 바이오 시즌이고요. 바이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 안에 큰 고수익을 얻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지금 이거 지나고 나면요. 다시 한번 다른 시즌에 다른 섹터가 또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물 들어왔을 때 노을을 져야 됩니다. 노을을 적기 위해서 이 방송을 끝까지 매일같이 못 들으신 분들은 재방송으로 들으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의 주도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매일같이 참조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바이오 다이앤을 차트를 보면서 기업 설명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7,000원 자리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모두 다 소화를 시키면서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주식의 제일 중요한 시그널이 뭐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동반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시켜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종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래량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다인 같은 경우는 자궁 경부암 액상세포 금단 진단 기기뿐만 아니라 시약을 진단 키트 개발 업체입니다. 세계 1위의 최외 진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로시와 함께 자, 20년 장기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밸류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주 이 밸류에 있어 가지고는 자, 이 무엇보다도 이 바이오 다인의 밸류데이션 자체가 이제는 아주 견고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로시의 자궁 경부암 진단 키트 판매 수에 따라 가지고 자, 비례해서 실적의 과시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로슈가 파는데 그냥 쉽게 팔겠습니까?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스프레이가 나오게 되면 지금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무엇보다도 한 200억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선반영을 받아도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도 좋고요. 저는 자, 오히려 더 이번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 있어 가지고 유한양행 이어 가지고 바이오 다인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시가총액 5천억에 유보율 260%의 부채가 2%밖에 없는 초우량의 바이오 다인을 자, 목표가 손절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한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 목표가 수정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 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팩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캔들을 보게 되면 아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5일선 타고 가고 있는 자리에서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언제 이렇게 바이오 업종에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가졌는지 자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즌이 왔고 그들 또한 이 시즌에 따라가지고 수익을 고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재료와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존돼 있는 기업들로 선택과 집중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에 지금 아직까지 물물려 있다면 빨리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업종은 제약바이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연내 임상 일상 진입이 전환방되고 있고요. 자, 파킨슨 치료제 미 FDA 임상 이상의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메시 쪽의 신약 후보 DD01의 미국의 이상 투여 개시를 통해 가지고 자, 이 파이프라인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자, 화두인 비만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내시 치료제뿐만 아니라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GLP-1 계열의 펩타이드 경구용 자, 먹는 비만 치료제의 유일한 또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 기업의 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속도 자체도 상당히 빠릅니다. 또 여러분들 좀 10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위고비가 지금 출시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테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선풍적인 한 번에 좀 곽광을 좀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한 기업으로서 자 D&D 파마텍이 현재 5일선의 기관과 외국인의 관리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장대 양봉에 망치를 내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도 1313 챌린지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7,000원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313 챌린지 이 포트 그리고 편입과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쭉 매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파트너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바이오가 우리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파트너님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수급과 차트를 활용해서 종목을 골라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남의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그렇죠. 종목을 찾는 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항상 방송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 조언을 좀 알려주시면. 자, 맞습니다. 주식을 네.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세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 현황 파악을 잘합니다. 현재 시장의 어느 업종과 어느 이 테마, 어느 종목이 주도 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업종과 그 주도 종목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잘한다. 주식을 잘한다는 말은 고수익을 누리고 언제든지 수익의 셀링 포인트가 오게 되면 항상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은 말 그대로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수익보다도 위험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런 주식은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잃는 거는 적게 잃고 먹을 때는 많이 수익을 얻자, 먹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있죠?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면 현황 파악을 통해가지고 주식시장에 현명한 방법, 현명한 투자를 통해가지고 방향을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여러분 PD님 지금 이데일리 전광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자,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오전 일찍 9시 5분에서 10분 사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데일리 전광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게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모든 게 보입니다. 2차 전지가 언제 움직였냐?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전체 시장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정이 다 납니다. 그 9시 5분에서 10분까지 여러분들이 전광판을 보고 포지션을 정해놓는다면 오늘 대부분이 수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관심 종목 옆에다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 깨알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로 실눈으로 뜨면서 모니터로 레이저를 쏘면서 어디가 강한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한테 다 먹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전광판, 우리 이데일리 방송은요. 오전 방송, 개장 방송, 그리고 현재 장중 방송, 종가 방송까지 왜 이데일리 스피인의 전광판을 보여드리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데일리 TV로 봅니다. 그 이유는 현황 파악을 하고 어느 업종과 어느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1시 방송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 정훈장과 함께 주식에 있어가지고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그날의 업종 그리고 주도 업종에 따라가지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말하고 싶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후 빨리 뛰어가가지고요. 2시부터 이데일리 스피인, 자 이데일리 온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너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썰을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못다한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주제는? 자 네. 오늘 주제는요. 현재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제약 바이오와 그리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지금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정배율 초입이 만들고 있는 2차 전지와 그리고 현재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반도체 그래서 BBB. 자, 빅3의 종목들을 가지고 빅3의 업종과 그에 관련되어 있는 유망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장을 그 추세를 쭉 살리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예. 봐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 파트너님하고는 내일 오후 1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맞습니다.